추억 돋는다. 기억나지? 찌노키님들 수박송 작년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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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시원 좋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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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시원 좋아. 와우 와우 수박 꿀맛 좋아. 야 저기 보자. 너만 튜브 있냐? 난 튜브 없어. 그러게 난 너무 재밌는데. 추박 튜브랑 비눗방울 카메라까지 있는데 키키키키오 위키. 짜증나. 나만 없잖아. 자 골라 골라 싸게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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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라고? 저기서 뭐 파나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딱 30분만 판매하고 떠납니다. 뭔데요 뭔데요? 이건 얼마예요? 아 이거요? 이건 15,000원입니다 여기 비눗방울도 나오고요. 좋아요. 그렇게나 비싸요? 아, 손님 그렇게 가격을 듣고 화가 나셨다면 제가 적당한 선에서 해드릴 수 있는데 할인을. 얼마나 할인되는데요? 한 30% 남짓해서 10,000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0,000원이요?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갖고 계신 돈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 가격에 맞춰볼 수도 있고요. 갖고 있는 돈이요? 500원이요. 뭐? 500 뭐요? 그거로는 택도 없지 이 아줌마가. 뭐 아줌마? 뭔 소리야? 나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에이 이 누나가 500원으로는 택도 없고 이거 드릴게요. 이거 가질 수 있겠네요. 이거 싸게 드릴게. 원래 1,000원인데 500원을 주는 거야. 가져가 가져가. 이 풍선? 그런 거야? 그런 거면 저 주세요. 야 여기 500원. 네네 잘 쓰세요. 가져가세요. 오 5,000원짜리 싸게 샀다. 감사합니다. 원래 200원짜리인데 돈 벌었다.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이거 제일 재밌어. 아 그럼 되겠다. 나는 500원으로 튜브 만들었다. 이거 봐. 500원짜리 튜브? 그런 게 가능하기나 해? 가능하지. 이거 봐. 물을 끈다. 어 재밌어. 와 진짜네. 심지어 재밌어 보여. 이거 봐. 이렇게도 되고. 그리고 등 뒤에도 이렇게 편하게. 잘 봐. 이렇게도 누울 수 있다고. 저기요. 저기요. 풍선 너무 재밌어 보이잖아. 네 부르셨습니까? 풍선이 너무 재밌어 보여서 그런데 풍선 더 있나요 저거? 너무 재밌어. 아, 저 풍선은 죄송하지만 다 소진돼서 없고요. 뭐라고요? 다 소진이요? 돈을 줘도 못 사요? 네, 지금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삽니다. 포켓몬 빵처럼 말이죠. 아, 정말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다니 화가 난다. 그러면요 부장님 이거는 어떠세요? 요런 풍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후 부는 거. 그 풍선은 뭐 재밌어요? 저렇게 긴 풍선은 아니잖아요. 아 그게 아 그 물속에서 풍선 불기를 하면 될지 안 될지 이런 실험을 해서 재밌는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 물속에서 풍선 불기? 그거 재밌겠는데? 그건 얼마죠? 이거는 한 50,000원인데요. 아 네? 좀 비싸구나. 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지세요. 아 이것도 서비스로 이것도 드릴게요. 개개개. 뭔가 사면서도 기분 나빠. 사기당하는 기분이야. 원가가 500원인데 50,000원에 팔다니 난 역시 장사를 너무 잘해. 개개개. 야야야 박수인. 왜 한참 재밌었는데? 여기 더 재밌는 거 있어. 해보자. 더 재밌는 거? 뭔데? 재미없기만 해봐. 완전 재밌어. 너 생각해. 말해봐. 물 속에서 풍선을 불 수 있다? 없다. 물 속에서? 절대 불 수 없지. 물 속 압력 때문에. 아 압력 때문에? 그래도 압력보다 더 세게 불면 되지. 야 풍선에 사람도 이렇게 둥둥 뜨는데 어? 네 바람이 그렇게 세다고? 나 세거든. 그러니까 해보자.
글쎄? 그래? 그럼 너가 이긴 거야. 풀 수 있다면. 자, 받아. 자, 풍선 받고. 준비, 준비, 준비. 시작! 여름 되면 너무 더워 땀도 많이 흘려 에어컨 앞에서도 속은 계속 더워 나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오 아이스크림 좋네 저기요! 네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말투 자꾸 왜 그래? 상황극 하는 거 아니었어? 상황극 속에 상황극? 오케이 오케이 저 아이스크림 하나만 주세요 초코맛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맛있겠잖아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초코 쭈쭈 아이스크림이다 맛있다 키키키키키 와 부럽잖아 난 거지여서 못 사 먹는데 부러워? 너 그럼 이 꼬다리 먹을래? 꼬다리 부분을 날 준다고? 제일 맛있는 부분을? 부모 형제한테도 안 준다는 그 꼬다리를 나한테 준단 말이야? 그래 난 이거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차 고마워 신나 오 나 정말 재밌는 거 생각났어 재밌는 거? 응? 뭔데? 물 속에서 아이스크림 먹기? 가능? 불가능? 그건 할 수 있지 근데 물 속에서라니 너무 재밌겠다 아하하 재밌겠다 키키키키키 나 해본다 하나 둘 셋 우와 물속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되게 신기해 나도 먹어봐야지 재밌겠잖아 하나 둘 셋 물속에서 너 먹을 수 있잖아 재밌어 초코 맛있어 물속에서 먹으니까 웃긴다 죽을 뻔했잖아 아하하하 너 아이스크림 먹다가 물까지 같이 먹었냐 너무 웃겨 귀여워 미키 물도 잔뜩 마셨잖아 아 아이스크림 물속에서 먹으니까 신기하고 맛있긴 한데 뭔가 숨을 못 쉬니까 향이 안 느껴져가지고 약간 맛이 덜 느껴져 맞아 숨 쉬면서 먹으면 초코향이 더 강하게 날 텐데 와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최고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천국이 따로 없다 아 나도 풍선 튜브 있잖아 응. 아이스크림 거의 다 먹었다 그래도 재밌어 와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 맞아 너무 재밌잖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부자 거짓물놀이 대성공 나쁘지 않았다 싶었는데? 우와! 난 왜 거지가 돼서 감옥 안에 같이 된 거야? 너 맨날 나 야불리더니 그렇게 된 거지? 잘 됐다 오비키. 아 박세인 야불리는 거 재밌었는데 그러다가 거지가 됐다니야 내 신세야. 아 부자놀이나 해볼까? 돈이나 펑펑 써야지. 예쁘잖아 나한테 딱 어울리는 팔찌 와 부럽다 나도 팔찌 갖고 싶은데 나는 이 동전밖에 없는데 재밌는 게 나와라 야 오 사탕 팔찌다 우와 오 예스 나는 사탕 팔찌 나왔어 오 예뻐 더 좋아 키키키키키 저 거지가 더 예쁜 팔찌를 가졌네 심지어 이거 먹을 수 있어 하트 먹을까? 사탕이야 완전 좋아 너무 좋아 심지어 먹을 수 있는 팔찌라니 나도 예 이거 먹지도 못하잖아 쓸데없어
민트색 먹을까? 달콤해. 아, 열받아. 난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이 돈으로 다 되지. 아, 햄버거잖아. 아, 이거 치워. 햄버거 세트 너무 좋지요? 우와, 햄버거다. 나는 저런 비싼 햄버거 상상도 못하는데. 아, 부럽겠지? 맛있겠지?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우와, 맛있겠다. 나도 햄버거 좋아하는데. 아, 햄버거 맛있게 먹는 방법? 감칠을 올려서? 와, 저도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았다. 맛있는 햄버거 나와라. 이건 햄버거 젤리? 진짜 햄버거는 아니지만 맛있겠다. 키키키키키키 먹어보겠습니다. 얼른 즐겨. 이것만. 맛있어. 약간 화장품 맛나. 그래도 진짜 햄버거가 맛있지. 진짜 햄버거도 맛있지만 젤리도 맛있어. 그치? 핫도그도 있고 콜라도 있어. 아하하. 오, 맛있다. 잘 먹었다. 이제 배불러. 재밌는 놀이 해야지. 와. 아하하. 나는 천하무적 박세인. 멋진 스피너봇이지. 스피너봇 다리가 6개라고. 잘 돌아가지. 캐캐캐. 이렇게 조립해서 놀 수도 있고. 돌려본다. 얼마나 멋질지. 거꾸로 돌려볼까? 하나, 둘, 셋. 너무 재밌지? 와, 진짜 재밌어 보인다. 난 이제 돈도 없는데 누가 선물 안 주나? 아, 속상해. 오! 장난감이다! 오! 하늘이 내린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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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불쌍해서 주셨나봐! 재밌겠다! 오, 둘, 셋! 오! 둘이 이렇게 대결해볼까? 하나, 둘, 셋! 오, 잘 들어갑니다! 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형광 주한테 먼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완벽.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아, 아, 아. 어, 누가 이겼죠?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결과. 주황색 승리. 아, 이제 질렸어. 내 신발 꾸며야지. 너무 밋밋해. 어디 꾸미지? 그래, 이걸로 예쁘게 꾸미기를 만들면 되겠다. 잘 봐. 재밌겠지? 타비츠 꾸미기 너무 간단해. 여기다가 본드를 묻힌 다음 마음에 드는 아, 내 손에 붙었잖아. 마음에 드는 파츠를 위에 붙여주는 거야. 아, 어깨들 본드 조심해. 어때, 참 쉽지? 또 만들어 보겠어. 본드 사용할 땐 조심조심. 이번엔 레인보우를 만들어 보겠어. 응? 마이 멜로디. 아, 나 크로미가 좋은데 크로미 어디 갔어? 또 예쁜 거 만들 거야. 이번엔 리본. 그다음에 M&M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었지. 그런 다음 신발에 끼면 되지요. 예쁘잖아. 우와, 예쁘다. 나도 신발 있는데 내 것도 밋밋하네. 나도 꾸미고 싶다. 야, 오비키, 너도 신발 꾸미고 싶어? 어. 그럼 내가 너 좋은 거 사줄게. 나 부자니까. 오, 정말 고마워. 키키키키 오비키 받아라. 오, 뭐야? 응? 오,
어, 우와! 이거 먹을까? 나는 그거나 먹어라. 오비키키키키. 키키키키 오비키거든. 아, 나도 신발 꾸미고 싶은데 꾸밀 수 있는 건 없고 죄다 먹을 것뿐이잖아. 아, 아하, 나만 신발 예쁘게 꾸밀 거야? 아, 이걸로 꾸미면 되지요. 그걸로 꾸미면 된다고? 어떻게? 먹을 걸 붙이는 거야. 먹는 걸 붙인다고? 키키키키 호미키. 계란을 뒤집은 다음에 본드. 어, 여러분 본드 사용할 땐 조심조심. 오, 붙이고 자비츠를 붙여줍니다. 이 상태로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다음 스키틀즈를 나는 빨간색으로 이 위에다가 본드를 붙인 다음에 오, 다음에 붙여줍니다. 오, 안 돼! 이 상태로 말려줍니다! 나도 꾸밀 거야! 허이 멜로디도 넣어주고 또 넣고. 귀엽잖아? 어허, 내 신발 너무 예쁘잖아? 뽀로로에도 본드를 살짝 바른 다음 자비치를 붙여줍니다! 두둑뚝뚝뚝뚝뚝. 손에 안 묻게 조심조심. 오, 붙이고. 와, 나로도 자비츠 만들었다. 진짜잖아? 심지어 예쁘잖아? 와, 예쁘다. 키키키키 오비키. 좋아, 오늘도 신나게 보자. 거지, 감호, 대성공. 왜? 왜 그래, 양할래 누나? 절대 위를 보지 마. 절대 위를 보지 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누나? 그게 있잖아, 너 엘베 귀신에 대해서 알아? 엘리베이터 귀신? 그래, 오후 2시만 되면 나타나는 귀신인데. 나 그때 학교 끝나고 오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2시잖아. 맞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잘 타고 있었거든. 지금 2시인데? 2시. 진짜라고? 진짜라고? 진짜라니까! 진짜 귀신이었어! 나 진짜 너무 무서웠다고 뿌! 근데 귀신이 말랑이를 들고 있다고? 어, 그것도 터진 말랑이. 왜? 그거야 나는 모르지.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그 귀신이 말랑이를 너무 갖고 싶어 했는데 친구들이 터진 말랑이를 교환해서 억울하게 죽었대, 뿌! 와, 진짜 친구들 나쁘다. 아무튼간에 억울한 귀신이야. 아, 나 이제 엘베 못한다. 나도. 나 집에 어떻게 가? 나 못가, 뿌! 그럼 어떡해? 여기가 20층인데. 나랑 같이 가줘라. 그럼 어떡해? 나 혼자 올라가. 에이, 치사하게 좀 가주면 안 되냐, 뿌! 아니, 그게 왜 치사한 거야? 나도 너무 무서운데. 그럼 이따 오비키 오면 셋이 같이 내려가. 그런다면 너네 둘이 같이 올라가면 되잖아, 뿌! 아, 정말 내가 진짜 왜 그래야 되는데. 야! 의리! 태권도 시간에 배웠잖아! 인성 교육!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가 오바키 누나랑 올라올 때 귀신 보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아, 그 귀신 둘이 있을 땐 안 나와. 그래? 꼭 혼자 있을 때만 나와, 뿌. 혼자 있을 때만 나와?
아니 어찌저찌 이제 양가리 누나는 집에 갔는데 난 이제 엘베 어떻게 혼자 타냐. 아이 진짜. 아 엘베이터 그냥 계단으로 가야겠다. 아 그래도 귀신 만나는 것보단 낫지. 다녀왔습니다. 와우 와우. 뭐냐? 아 다리 아파 죽는 줄 알았네. 왜 죽어? 너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 아 나 20층까지 걸어 올라왔어. 아 에? 20층까지? 너 제정신이야? 제정신 아니야. 엘베 타면 귀신 나오잖아. 야 너 진짜 그 말을 믿냐? 그 양갈래가 거짓말 친 거야 너한테. 거짓말이라고? 그래 양갈래가 장난친 거더만 딱 보니까. 아니 진짜 장난 아닌데? 실제인데? 실제로 봤대 양갈래 누나가. 그때 우리 셋이서 같이 내려갔잖아. 아무 일도 없었잖아. 원래 혼자 있을 때만 나온대 그 귀신은. 나 오늘 혼자 올라왔어. 귀신?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응 진짜. 걔 쓸데없는 말 많이 하더라. 다 믿으면 안 돼. 뭐라고? 양갈래 누나가 나한테 장난친 거라고? 아 진짜 엄청 힘들게 걸어왔는데. 아 에휴 엘베 타고 다녀. 아 진짜 으이씨 양갈래 누나 태권도에서 만나기만 해봐. 내가 머리를 헥 당겨버릴 거야. 아 오늘은 진도 많은데 계단으로 가는 건 무리겠지? 지금 2시 다 돼가는데 양갈래 누나가 거짐말 한 걸 했으니까 짐도 무거운데 그냥 얼굴 타야겠다. 그리고 또 귀신 나오면 어때? 나와 보라지. 내가 다 혼내줄 거야. 난 무섭다. 귀신! 귀신이라고? 아, 말랑이 들고 있는 귀신. 야, 오리온! 오리온! 하, 정말 오리온. 너 정말 귀신 본 거 맞아? 정말이라니까 누나.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너 정말 귀가 약해서 큰일이다. 나 너무 무서워. 나 이제 엘베 못 타. 절대 못 타. 에휴, 세상에 귀신이 어딨다고 이렇게. 오늘도 힘들었다. 더운데 학원도 갔다 오고 고생 많았어. 푹 자야지. 배워서 오마키. 진짜 웃긴다. 거울 좀 볼래? 아 진짜 유치해 죽겠네. 너무 웃기냐 이게 오마키? 어 너무 웃겨.
뭐야 이게? 아 유치해 죽겠네. 유치원생도 아니고 와 진짜. 아 남반지 안 너 얼굴 너무 웃기다. 아이 에이. 대발 맞지 대발 맞지. 이게 귀여워 미키. 미키 됐어. 조용 조용. 다들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우리 학교에 새 친구가 전학 왔다. 새 친구? 어? 새 친구 들어오자. 오, 살짝 내 스타일? 으.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볼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초일진입니다. 아, 이름이 일진이래. 무서워?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친구한테 잘해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잘 알려주고 지나가다가 아는 척도 하고. 네. 일진이 어디 앉을까? 저는 저기. 어? 저기 남는 자리에 가서 앉겠습니다. 비키 옆에. 그러자. 아니 혼자 두 자리 쓰는 게 좋은데? 이미 결정 났네. 내 앞자리도 남는데. 자 여기까지가 자리지? 너 자리지. 여기 넘어오면 다 내 거다. 뭐 겁나 있지. 저 친구 초반부터 되게 꼬르기 싫네. 자 이번 시간에 2단원 넘겨서 다음 페이지 넘기면 맨 처음에 뭐라고 써있죠? 야야야 야야야야 야, 야, 야. 아 뭐야 왜 나 깨워 뿌. 엔진이구나. 무슨 일이 있니? 너가 아까 내 이름 듣고 웃었지. 아 아니 그럴 리가 뿌. 거짓말하지 마 뿌. 나 여기 매점 어딘지 모르니까 가서 빵이나 사와. 너 지금 나한테 빵셔츠 시키는 거야? 빵셔츠는 아... 못 참지. 내가 너... 왜 사와야 되냐 뿌. 아무 빵이나 하나 사오고 남는 거는 네 먹고 싶은 거 사 먹던지 가져라. 갔다 올게 뿌. 5분 내로 갔다 올게 뿌. 그래 가, 가 갔다 와. 가 이야 신난다. 매점 가면 고구오구랑 피자빵도 사 먹어야지 뿌. 이 문제 맞히면 내가 인정해줄게. 인정 야, 잘 봐. 여기 식에다가 선 하나만 그어서 맞는 식을 쓰는 거야. 좋네.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등호를 지우는 건 안 돼. 해봐, 해봐, 해봐.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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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아, 거참 옆에서 되게 째잘째잘 되네. 가만 있어봐. 째잘째잘째잘째잘째잘째잘째잘. 알 수 없지, 알 수 없지, 알 수 없어요. 아, 이거네. 존나 나라? 한 선 하나만 그리면 된다 했지? 이거네, 팔. 이거네, 맞지? 아, 진짜 맞췄어. 그러니까, 넌 나한테 안 돼. 와, 열받는다. 내가 진짜 어렵게 찾은 건데, 아. 그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문제 내봐야 아무 소용 없어.
되게 잘난 척하네. 에이, 나 빨리 왔지. 5분 만에. 야야야. 천만에. 내가 그냥 너 빵만 먹으면 목 맥힐까봐 음료수도 다 왔어. 잘했지? 내가 원래 센스가 넘쳐 뿌. 야, 쟤 무슨 상이야? 쟤네? 아, 쟤네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내가 보기에는 오베키가 남반장을 좋아해. 근데 또 남반장도 오베키를 좋아해. 둘 사겨? 아무튼 쟤네 뭔가 사귀는 것 같으면서도 또 친구인 것 같으면서도 다시 사귀는 것 같아서 또 물어보면 안 사귄다 그러고 그래서 조금 킹받는 그런 관계야. 근데 왜? 왜? 응? 왜? 왜? 야, 이제 몇 교시라 그랬지? 아, 너가 처음 와서 잘 모르겠지만 다음 교시가 체육이고 그 다음 교시가 국어고 그 다음에는 12시에 점심 먹고 오늘의 급식은 생선가스, 양배추 샐러드, 김치. 어? 뭐야 이거? 아, 뭐야 너? 이씨, 나만은 너? 아까 스티커 복수다? 너 죽는다? 어? 야, 다음 시간이 체육 시간이네? 체육 줘봐. 뭐? 싫어. 내가 왜 줘야 되냐? 야, 내가 체육복이 없으니까. 야, 싫어? 체육복 아예 못 입게 해줘야겠네.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까불고 있어. 내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다 죽었게 된다. 뭐야, 완전 일진이네. 쟤가 왜 내 짝꿍인 거야? 그리고 아까 한 말 때문에도 나한테 보복하는 거 아니야? 자, 여기까지가 내 자리지? 너 자리지. 여기 넘어오면 다 내 거다. 겁나 유치해. 꽃가루를 날려. 그게 아니, 내일부터 학교 생활 죽었다. 하필이면 짝꿍이어가지고 잘못 걸리면 죽는 거야. 야, 오비키. 오비키? 초일진? 너네 집이 이 근처냐? 그렇지. 너도 이 근처 살아? 그건 아닌데 여기에 앞으로 자주 올 것 같다. 왜? 나랑 사귀자. 사귀자고? 갑자기? 너도 나 좋아하잖아. 전혀. 나 오늘 너 처음 봤는데. 남자친구 있어? 아니, 없는데 좋게 봐주는 건 고마운데. 남반장 때문에? 걔는 내 남자친구는 아닌데. 그럼 됐네. 그렇다고 너가 좋은 건. 누가 처음 본 사람이랑 사귀냐? 천천히 친해지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세요? 엄마! 나 지금 들어가는 중이야. 내일 보자. 지금 갈게. 까였네. 첫 번째 도전 실패. 그럼 플랜 B로 들어가야겠네. 너한테 할 말 있어? 아니, 딱히 없는데. 자, 조용 조용! 다들 자리에 앉자. 우리 쪽지 시험 봤죠? 선생님이 이거 중간고사 성적에 반영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시험을 잘 봤더라. 열심히 하자. 네,
아, 나 시험 망했다. 반장, 나와보자. 네. 지금 애들 시험지 좀 나눠주고 선생님 금방 올게. 나눠줄래? 네, 알겠습니다. 오, 박세희. 줘봐. 역시 100점. 난 역시 박세인 천하무적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 양갈래. 오 박씨. 뭐야 몇 점이야 몇 점? 아 진짜. 다시 보니까 70점이네. 아 다행이다. 60점인 줄 알았는데. 이거 이름을 안 썼는데? 이거 누구 거야? 이름 안 쓴 거, 이거 글씨체 누군지 아는 사람, 이거 글씨체인 거 같은 사람. 20점 너무 심하다. 저 정도면 한 번으로 쭉 찍은 거 아니야? 이거 20점 누구야, 20점? 20점 누구? 아, 너 거였어? 이름을 썼어야지, 친구야. 이 자식이. 아, 그리고 아, 이 친구 이름 뭐지? 이 친구 20점 이름 뭐지? 졸지. 아 그래, 선생님한테 이름 안 썼다고 뭐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알겠어 20점 친구야. 20점 친구 뿌. 아우씨, 야 웃지마 너. 뿌뿌. 오 너는 20점보다 잘 봤네. 아 수고했고 다음은 아우 남반자 이래하시글 씨. 야, 오비키. 짝꿍. 왜 온 거지? 그런데. 너 나랑 사귀기 싫다 했지? 이게 싫다라고 받아들이면은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약간 이르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지. 그럼 나랑 계약 연애하자. 계약 연애? 왜 나랑 계약 연애 하려고 그래? 아, 그게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애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걔 피해서 전화 온 거거든. 그래서 걔 떼어놓기 위해 날 이용한다? 그렇지. 좀 이용 좀 당해줘야 될 것 같은데? 좀 귀찮아서 말이야. 내가 왜 이용 당해줘야 되냐? 나도 귀찮은데. 아이, 진짜 귀찮게 하네. 너 남반장 아빠네 회사 알지? 남반장 네 아빠 회사? 알지. 아저씨 상무님인가 그런데? 그 회사 회장이 우리 아빠야? 오 금수저. 너나 안 도와주면 내가 우리 아빠한테 얘기해서 걔네 아빠 자르게 할 수도 있어. 그렇게 회사가야 쉽게 자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지금 얘기한다. 김교수님. 야야야야야. 남반장한테 괜히 왜 그러는데? 나 걔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20점이라고 했거든. 정말 너 도와주면 아무 일 없다 이거지? 아무 일 없지. 그럼 언제까지인데? 언제까지 사귀는 척하면 되는데? 일주일? 일주일? 내가 일주일만 참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 거네. 일주일 뒤에 약속해놓고 마음 바꾸면 어떡할 건데? 말 바꾸면 어떡할 거냐고. 이렇게 하면 그 귀찮게 하는 애가 떨어져 나간대? 이렇게라도 해보는 거지. 에이, 인주를 들고 다녀? 됐다. 야, 너 정말 사업가다.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다니 생각도 못했어 나는. 뭐든 확실하게 하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셨지. 아빠 얘기하는데 표정이 왜 그래? 자, 그럼 계약 기념으로. 아,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앞머리 안 만졌다고.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채팅 부사 이걸로 바꿔. 채팅 부사를 바꾸라고? 그건 좀 오반데. 야, 여기 계약서에 써 있는 거 안 보여? 채팅 부사 바꾸라고?
진짜네. 신이랑 다시. 자, 됐지? 어, 이제야 진짜 사귀는 것처럼 보이네. 됐다. 어? 뭐야? 오바키 20점이랑 사겨? 다녀왔습니다, 왕왕. 왜 이렇게 늦어? 오늘 늦게 끝났어? 아니 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 날씨가 좋아서. 어, 날씨 좋지? 요즘이 제일 좋아, 벌레 없고. 씻고 좀 이따 나와, 밥 먹게. 어...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지금 남친 생긴 거야? 너무 힘들어. 아니, 잘생긴 건 알겠는데 행동하는 게 너무 일진이잖아. 놀이공원 가고 싶다. 놀이공원? 잘 들어갔나? 야, 5분 안에 답장해야 되는 거 알지? 아, 진짜 계약서 되게 좋아하네. 나 잘 들어갔어. 내일 학교 끝나고 뭐 해? 나 내일 피아노 학원 안 가는 날이지? 나 내일 뭐 없는데? 그럼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디? 빵빵 뿡뿡 빵빵 뿡뿡. 누나 누나 누나.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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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왜? 누나 이거 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렇게 되고. 웽웽웽. 아 지금 누나 정신 사나우니까 밖에서 TV 봐. 나 심심해. 아 나가라고. 힝! 나패션! 빵빵 뿡뿡! 빵빵 뿡뿡! 엄마! 누나가 나랑 안 놀아줘! 어디 갈 건데? 놀러? 옆에서 오래 잊고 싶었던